마마마 옵시 옵시 하루에 세 번 아웃 아니할 뻔쯤 위탁다 난당히 생각이 나 멈추던 내게 놀라 No No ]겠습니다. 저희 타이틀곡 네. 옵시는요 소극적인 상대가 답답하지만 미워할 수 없는 마음을 꾹띠라는 재치 있는 감탄사로 표현한 그런 곡입니다. 사실 저는 데뷔 때부터 위키미키 노래를 정말 많이 듣고 있거든요. 네. 안무 영상도 잘 챙겨보고 무대 영상도 너무 열심히 보고 있는데 이번 옵시에서는 어떤 안무가 또 이제 포인트인지 그 우리 곤란한 춤이 있어요. 궁금한데요? 하나 둘 곤란해 옵시 너너너 어쩌지 옵시 천천히 해 아 곤란한 춤 너무 귀여워서 곤란하네요. 그런 느낌이구나. 저 멤버가 거의 메인 댄서급이라는 말이 굉장히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지 우리 멤버 한 명 한 명 디테일하게 인사를 굉장히 나눠보고 싶습니다. 굉장히 나눠보고 싶어 할 줄 알고 또 준비를 했습니다. 아이돌 리그만의 개별 인사 시간 위키미키들의 입덕 움짤 이거 보면 무조건 입덕한다! 키링들이 강력 추천하는 위키미키의 입덕자를 2020년 아이돌 리그 버전으로 업데이트 시키는 시간입니다. 어떻게 더 업그레이드 시키죠? 여기 나올 수 있는 하트 다 나온 것 같은데. 아, 그럼요. 생각 안 하는데 그냥 해볼게요. 알겠습니다. 생각 안 하고 그냥 좋습니다. 오케이, 오케이. 좋아요, 좋아요. 오. 뭐 걸렸어?
I'm a more. 약간 락으로 가겠습니다. 여보세요? 여보세요, 리나야? 여보세요? 키리, 밥 먹었어? 물어야지. 물어줘. 내가 오는 길에 꽃 줬는데 자, 키링 줄게. 물어야지. 물어야 되는 거예요? 바라는 게 진짜 많아. 잘했어. 아, 세상에. 아, 왜 저래? 엘리야! 엘리야! 귀엽다, 귀엽다! 아, 잘하네. 아, 굉장했어. 너무 잘하는데요? 아, 진짜 뒤에서. 루아. 와우에 약간 여운을 끝까지 갖고 가겠다. 끝없는 여운. 네. 와. 아 좋았습니다. 아주 좋았습니다. 네. 유정 씨 바로 만나볼까요? 네. 네, 유정 씨 입덕 문자. 미치겠다. 미치겠다. 나 이거 알아. 이거 어떻게? 나 언니. 나 언니. 아 저때 등산복 입으신 아저씨들 엄청 쳐다봤다고. 언니 몰랐을 때. 맞아, 평가대. 아, 근데 잘해. 제가 17살 때. 이 짤이 뭐죠? 아, 저는 지금 넉넉히 봐서 이 짤이 뭐예요? 이 짤이 바로 네. 수학여행 짤인데요. 오 마이 갓. 이거를 보실 줄이야. 네. 사실 이거 좀 짤이 길기도 하고 좀 어렵잖아요. 네. 어떻게 그쵸, 업데이트를 해야 할지.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한 게 있어요. 와. 가. 이게 뭐죠? 뭐야? 와, 이게 뭐죠? 유댕 씨, 유댕 씨의 이 유브레인, 유브레인 짤 이거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. 언니 언니 이거 해줘. 이거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준비됐어. 과연? 우리 나오자. 그래. 유댕 씨의 유정 씨의 짤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언니. 이런 뭔가 공적인 자리에서 깡을 한 깡을 해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뻐서 네, 연습실에서 부렸던 깡을 여기서 한번 불러왔습니다. 아, 좋았어요. 아니 지금 소식이 하나 들어왔는데 아, 네. 니엘 선배님이 깡 커버를 하셨어요. 저는요 깡을 커버해본 적이 없습니다. 누가 저보고 커버했대요?
살아야겠다. 되게 열심히 하지 않아요? 감사합니다. 리스펙. 본격적으로 빅잼 꿀잼 아이돌리그 시작하기 전에 아이돌리그 국룰 설명 먼저 드릴게요. 네, 잠시 후 여러분은 대한민국 아이돌의 챔피언을 가리는 아이돌리그 챌린지에 도전하실 예정인데요. 각 팀은 한 종목당 한 경기에 참여하셔야 하고요.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. 네, 하지만 오늘 진행되는 총 3개의 코너를 통해 대상의 추가 참여권을 얻을 수 있는데요. 여러분 이해하셨나요? 네! 이해하신 거 맞죠? 네! 좋습니다. 우리 위키미키와 함께 시원해지는 매력을 가지고 아이돌리그 출발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. 사실상 휴가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. 정말요? 우리 위키미키 분들과 함께라면 휴가도 필요 없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시원하게 다음 코너로 넘어가 봅시다. 좋습니다.